자녀가 가진 축복의 비밀 첫 번째.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알리티시 유치원 제조 시작해보도록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다같이 몸도 튼튼, 영도 튼튼해지는 알리티시 유치원 제조 시작해볼까요? 네! 뛰어요 렘넌트 제조, 예! 달려요 렘넌트 제조, 예! 두 눈 반짝 크게 뜨고 렘넌트 제조 시작! 소중한 두 손 주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소중한 머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거야. 든든한 두 다리로 꼭꼭 걸어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1, 2, 3, 4! 온몸 구석구석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마음 깊이 깊이 끝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했나요? 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랬구나. 하나님도 정말 기쁘셨을 거야. 혹시 리라 이런 찬양 알고 있니? 어떤 찬양인데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공주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왕자다. 우와, 정말 재밌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된 거야. 우와, 제가 공주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좋아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들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단다. 우와, 저를 위한 축복이라니 정말 기대돼요. 자, 그럼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쏙쏙,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마음속에 계시다고 믿고 있군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응애,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의 이름은 서시아예요. 왜 김시아도 아닌 이시아도 아닌 서시아냐고요? 그야 물론 아빠가 서씨기 때문이지요. 이제 시아는 평생 서씨로 살아갈 거예요. 혹시 서시아가 커나가면서 잘못하거나 때를 부리거나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일이 있어도 서시아는 김시아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 서시성을 가진 아빠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서씨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거든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이름의 성이 정해질 뿐 아니라 아빠의 모든 것을 따라하게 되거든요. 만일 내 아빠가 김치를 좋아하면 나도 김치를 좋아하게 되고 내 아빠가 잘 웃으시면 나도 모르게 잘 웃게 되지요. 내가 아빠를 따라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아빠를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아빠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혹시 아빠가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괜찮아요. 지금 목사님이 하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아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아빠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빠는 항상 있어요. 그 아빠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아빠는 누구인가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아빠가 마귀였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끔찍하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따라하게 됐어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은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지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빨리 마음속에 모셔야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딱 한 가지 길이에요. 목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해봐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이제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거든요.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니 정말 행복하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이것을 성령님의 인도라고 해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신 이후로 우리는 예전과 같이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거짓말과 같은 나쁜 행동을 잘 하지 않게 돼요. 나쁜 행동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거워지지요.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며 나는 점점 아름답고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지고 아름다운 왕자요, 공주예요. 혹시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싸울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빠가 언제든지 이야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을 기도응답의 축복이라고 해요. 나는 아빠를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 나의 아빠라니. 또 그 아빠가 무엇이든지 이야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들은 모든 말씀 중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원래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신분이 바뀐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길 바랄게요. 어머, 하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라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나한테 말해봐. 엄마가 이제 나보고 엄마라고 부르지 말래. 뭐? 내가 동생하고 싸웠고 말도 안 듣는다고 이제 내가 엄마 딸이 아니네. 정말? 어떡해. 그래서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뭐라고? 엄마는 맨날 동생만 예뻐하고 동생이 잘못해도 맨날 나만 낮아지신다니까? 날 미워하는 게 분명해. 나도 이제 엄마 딸 안 할 거야. 우리 엄마도 그러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미라야, 그러니까 너 오늘 너네 집에서 딱 하루만 자면 안 될까? 글쎄. 왜? 지난번에 너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 했을 때도 너희 집에서 잤잖아. 하지만 너희 엄마가 걱정하시면 어떡해. 아니야, 걱정 안 하실 거야. 내가 없어져서 더 좋아하실지도 몰라. 그럼 우선 우리 집에 가서 놀자. 그래. 하나야, 왜 그래? 아니야. 너 집에 가고 싶구나? 아, 아니야, 집에 안 가고 싶어. 엄마도 안 보고 싶어.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싶구나?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는 내 동생하고 재밌게 잘 놀고 있을 거야, 뭐. 내 생각엔 엄마가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다니까. 누구? 나? 아니, 하나. 나? 왜? 하나야, 너네 엄마가 너 찾고 계셔. 우리 엄마가? 거봐, 너네 엄마가 찾고 있을 거라 그랬잖아. 치, 걱정하시라고 하지 뭐. 어차피 난 엄마 딸도 아닌데. 나 엄마한테 야단 맞았구나? 나도 얼마 전에 아빠한테 야단 맞고 우리 아빠가 너 이제 신천아 아니야, 앞으로 신천아해, 신천아 그러셨는데. 하하, 신천아? 정말 웃기다. 그래서 넌 이제 신천아야? 아니, 그런데 잘 때 우리 아빠가 안아주시면서 그러시더라. 앞으로 너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아빠 아들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어 라고. 그래서 내가 아빠인데 그럼 저 이제 신천아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가, 에휴, 난 평생 김천아야. 절대 신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싫어, 싫어, 안 가. 난 이제 엄마 딸 아니야. 그래? 너네 집에 다람인가 달랑인가 하는 인형 사두셨다고 하시던데. 뭐? 내가 좋아하는 다람이? 야호! 어차피 집에 안 간다며. 뭐? 내가 언제? 이제 엄마 딸도 아니라며. 무슨 소리야? 아까 하나만 못 들었어?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내가 우리 엄마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안녕! 안녕! 하나, 정말 집에 가고 싶었나 봐. 맞아, 저렇게 뒤도 안 들어보고 걸어가네. 하다 보니까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난다, 그치? 한번 하느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맞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린이 돼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늘 항상 보호해주신다고. 맞아.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맞아 맞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너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자녀니까 우린 남매네? 그럼 난 누구나? 내가 오빠지. 뭐야. 알겠어. 그럼 네가 오빠해. 천아 오빠, 나 아이스크림 사줘. 싫어. 너가 누나해. 리라 누나 남빵 사줘.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가 되어보도록 할 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되면 제일 먼저 이 왕관을 쓰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주, 왕자, 왕관을 만들어 볼까요? 반짝이 페이트지로 왕관 모양을 오려주세요. 여기에 뿅뿅이나 스티커를 이용해서 멋지게 왕관을 꾸며주세요. 선생님은 반짝이 패티지 다른 색깔로 예쁜 무늬를 꾸며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예쁜 모양을 오려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예쁘게 오려보고 있어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왕관 모양 반짝이 패티지 위에 모양을 붙여주세요. 이번엔 왕관 끝부분에 뿅뿅이를 붙여줄 거예요. 짜잔! 멋진 왕관 모양이 완성되었지요? 이제 머리띠에 붙여줄 거예요. 자, 양면 테이프나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왕관 모양을 붙여줄게요. 양면 테이프를 왕관 머리띠 뒷면에도 붙여서 잘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은 반짝이 패티지를 이용해서 뒷부분도 깔끔하게 붙여주세요. 짜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님 왕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만든 왕관이 마음에 드나요? 이제 이 왕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놀이를 해보세요. 오늘들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알리듯이 유치원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네. 어머, 하나야 언제 왔어? 아깐 집에 잘 들어갔니? 하하, 사실 아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엄마한테 아담 맞을까봐?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이고, 우리 귀한 딸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빨리 손 씻고 맛있는 간식 먹자. 이렇게요. 역시 부모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야,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그야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구나. 우리 알리듯이 유치원이 시청하는 친구들도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라는 사실을요. 네, 저도 확실히 알았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님답게 행복하게 누리도록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안녕. 복음이 뭐야, 언약이 뭐야, 궁금해 정말 궁금해. 엄마는 복음이 중요하대, 그게 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목사님은 언약이 최고래, 그게 뭔데? 예수님은 그게 복음이야. 안녕히 계세요.